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이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아마도 가족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마르코, gracias por su trabajo. Tome su honorario. Gracias. 일을 무사히 마친 마르코에게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A dárselo a mi mamá para que compre la comida. ¿Por qué? ¿Por qué? Para darlo a nosotros y a mis hermanitos más pequeños.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8시간을 굴 속에서 보낸 마르코. Es más duro que el cascajo. 엄마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고 또 미안합니다. Claro que siento aunque a veces me da lástima que trabaje porque todavía está chiquito. 마르코가 어디선가 낡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했다는 중고 자전거. 헌데 툭 하면 고장이 납니다. La cadena la hemos cortado un tuco porque muy larga. 손재주가 좋아 체인 정도는 혼자서도 거뜬히 고칩니다. 맥가이버가 따로 없다니까요. 손수 고친 자신의 보물 1호를 타고 쌩쌩. 신바람이 난 마르코. 이럴 땐 영락없는 12살 아이입니다. 엄마가 막내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동네의 슈퍼마켓. Pollo. 마르코의 아르바이트로 여유가 생겨 오늘은 큰맘 먹고 닭도 한 마리 사고 막내가 좋아하는 과자까지 오랜만에 장을 봤습니다. 포유. 오, hace como dos meses. 이 닭고기가 두 달 만에 먹는 고기입니다. 밥에 콩을 얹어 먹거나 그마저도 걸을 때가 많았는데 이쯤 되면 진수성찬입니다. 뜨끈하고 든든한 닭고기 스프 한 그릇. 마르코 덕분에 엄마도 간만에 포식을 합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양껏 먹이고 싶은 엄마. 오늘만 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모처럼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마르코네 집안 마당이 시끌벅적합니다. 한 손. 비보이가 있긴 있나 보네. 이거 어떻게 알아? Sí, ha visto los chavales que lo hacen. Allá viven allá abajo. Ah, ¿en serio? Sí. 내가 너에게 전세 줄게, 올라봐. 내친 김에 마르코에게 비보잉 기술을 가르쳐볼 요량입니다. 그 비장의 기술은 앉은 상태에서 뒤로 손을 짚고 머리를 뒤로 제끼며 도는 레인보우. 처음인데도 제법 따라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마르코가 소질이 있는 것 같네요.
형들이 이번엔 마르코에게 할 말이 있답니다. 마르코, 너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야? Solo quiero estudiar. Estudiar. 공부하고 싶다고. 공부? 학교 다니고 싶어? Sí. Para saber leer, escribir. 공부해서 뭐 되고 싶은 거나 뭐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어? 꿈. Quiero ser profesor mejor. Niño a saber escribir.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래? 굉장히 좋은. 예상보다 다른 소원인데? 네. 아, 꿈이 다른 꿈이. 꿈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냥 갖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거. 뭐. 마르코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소박해. 소박하고 꿈이 작아요, 되게.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싶고 그런 거는 알겠지만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없다 그러고.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소원이 되어버린 12살. 나는 되게 좀 이 집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거든. 저도 가능하면. 집이 일단 왔을 때부터 딱. 이거는 솔직히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